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내 맘대로 만들어보는 홈카페 레시피입니다. 먼저 카누를 컵에 부어주세요.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커피를 녹여줄 건데 아주 조금만 부어주세요. 에스프레소 느낌을 내기 위해서요. 이제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넣어줄 건데 저는 바닐라 맛으로 준비했고요. 어떤 맛이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아포카토가 완성되었습니다. 근데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눈앞에 보이는 조리봉을 넣어줬어요. 아포카토 같은 조리퐁 라떼 완성!